배우 박솔미, 한재석 부부가 등려 소식을 전해왔습니다. 박솔미 소속사 측은 박솔미가 20일 등려했다며 현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로 고귀한 새 생명과 가족의 많은 축복을 부탁드린다고 등려 소식을 알렸습니다. 이어 박솔미가 두 아이의 엄마로서 행복을 누리게 됐고 한재석과 모든 가족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. 한편 박솔미, 한재석 부부는 지난 2013년 4월 결혼식을 올린 바 있으며 이듬해 첫 딸을 얻은 바 있습니다.